와우스! 예, 새로운 디자인의 박스가 왔습니다. 야, 우와. 우와, 이렇게 또 뭔가, 뭐지? 이게 되게 지저분한 거? 이거 뭐지? 와, 얘네 뭐야, 이거? 야! 이거 집에 방다 더러워지겠네. 안에 뭐 없어요. 그쵸? 사탕이라도 좀 넣어주지. 아, 얘는 뭐 드라이 시그널도 있고, 뭐, 익스펜션도 있고, 레프트, 라이트, 인, 웨, 리버스 있고, 쉬머 있고. 아, 좀 복잡하게 생겼죠? 우리 하나하나 노브 뜯어보면서 알아볼 테니까요. 아,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무게는 이게 생각보다 안 무거워. 480g. 한 이펙터 두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펙터 두개 있는 것보다는 약간 가벼운,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왈로스의 디센트. 함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더기탕의 송지아입니다. 네, 김병호입니다. 예! 우와! 디센트! 자, 왈로스의, 거대작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포장 뜯을 때 포장이란다. 그 박스 뜯을 때난 선물 받은 줄 네, 알았어요. 그게 지푸라기가 막 지푸라기 갖다 들어있어가지고. 들어있어가지고 거기 쌓여 있는데 아, 이거, 고양이들이 저런 좋아한대, 네. 이거 그림을 보니까 우선 그림이. 미래 우주에서 타임캡슐 같은 걸 꺼내는 것 같아요. 아니야, 해골이에요. 해골도 꺼내고 해서 뭐가 디센트가 아, 시간 여행을 뭐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좀 이렇게 아,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했는데 뭐, 뭐 납치해 사람이 가는 걸 죽어 수도 있고요. 있었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좀 기기괴괴하죠, 좀. 근데 얘네 그림은 있잖아요. 무서워. 사운드가 어떻거나 저쨌거나 그거는 떠나서 의미심장하게 보이게끔. 네, 무서워요. 사운드. 이게 무서워. 그림을 이렇게 무섭게 그렸지? 무섭다. 나름 되게 잘 그렸어요. 네, 잘 그렸습니다. 이거 아주. 몰라. 어쨌든 몰라요. 이게 원리를 찾아라처럼. 네. 뭐 여기 이렇게 뭐, 뭔가, 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네. 네! 디센트 노브 많으니까요. 간략하게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드라이 믹스는요, 일반적으로 그 시그널 양과 드라이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리버브 타임은 타임 조절하는 거고요. 이 디미니시라고 있죠. 디미니시는 이홀 리버스 쉬머 이세 가지의 모두에? 모드에 따라서 변화하는 데 거는 이따가 소리 들으면서 알아볼 거고요. 이 트윅 얘도 이세 가지 리볼브 모드에서 네. 작동하는 이게 다 다르니까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웻 믹스는요, 이거는 그 리버브나 그 양의 시그널의 양의 그뭐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드라이 시그널. 드라이 시그널은요, 우리 기타면 기타 소리. 네네네. 하고 뒤에 나오는 그거의 뭐 시그널 양에 관해서 네. 뒤에 마이너스 퍼지고 말고 막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그런 옥타브에 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얘세 명이 옥타브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은 1옥타브 아래, 그냥 1은 플러스 1은 1옥타브 위 소리를 관여하는 노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이패스는 얘는 온오프 스위치고요. 여기 프리셋은요, 얘가 신기하게 아날로그처럼 노브로 이렇게 하지만 저장이 돼요. 세 가지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초록색. 초록색으로 저장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쭉 누르고 있으면 꺼지네요. 네, 쭉 아, 여기 지금 바이패스를 켰을 때. 오케이. 네, 쭉 누르고 있으면 하늘색. 네, 세 개가 섞였어요. 아, 막 섞였고.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이 섞여서 하늘색 같은 빛이 나고 있거든요. 네, 이러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 오. 그러니까 정말 사운드 잘 만들었다는 게, 네. 얘 하나면 공간계의 모든 효과가 사실상, 아, 뭐, 모든 효과는 아니죠. 딜레이는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뭐, 신디사이저나 뭐, 이 모듈레이터 같은 뭐 그런 사운드는 거의, 와, 이쁘다, 이거, 리버스. 예, 네, 사용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다양한 사운드. 네, 그럼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드라이 믹스 한번 올려볼게요. 네, 홀에다 놓고 하겠습니다. 네. 자,
드라이 믹스니까요. 원음에 기타 대한 믹스예요. 맥시멈으로 하면요 원음이 정말 크게 들려요. 근데 0으로 놓으면요 뒤에 깔리는 원음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뭐냐면 드라이가 0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0 상태에서 웬 믹스를 볼게요. 얘는요 뒤에 시그널에 관한 뒤에 시그널에 관한 믹스예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조합을 하는 거. 얘네 원음에 대한 믹스고, 레벨, 얘는 뒤에 나오는 각종 이펙트음에 대한 믹스. 네, 레벨. 자, 중간으로 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리버브 타임이라고 있어요. 네. 누르면 리버브도 굉장히 길겠지. 느리게 가죠. 짧아 숏 리버브가 네.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디미니시는요. 자, 지금 홀로 되어 있을 때는 리버브 잔향이 퍼지는 정도.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걸 줄이면 좀 슬슬 퍼져. 네, 슬슬 퍼져. 높이면 그 공간 반경이 예. 넘냐 좁냐 리버브 양이고요. 그리고 리버스로 갈 때는요. 리버브 타임을 말합니다. 쇼시죠. 길고. 그리고 쉬머 모드에서는 리버브 피드백의 카운트를 조절한대요. 자, 이 가루를 조절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피드백이 자잘하냐 이거랑 네. 없는 건 한 번. 좀. 네. 쉬머에서는 그렇게 역가가 크지는 네. 않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여기 트윅이라고 있어요. 트윅은요, 홀 모드, 얘도 달라요. 홀 모드에서는 트윅은, 리버브 잔향의 댐핑감. 뒤에 나오는 잔향. 웅왕왕왕 더 세죠? 근데 작게 하면, 그냥 싹 죽고. 댐핑이 없어요. 댐핑이 없고 그냥 잔잔하고, 높게 하면, 좀 더 치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나고요. 리버스에서는 시그널의 톤. 이거 하면은 뒤에 딸려오는 시그널이 밝아지고요.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고요. 네. 별로 그렇게 역가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두 명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시면 돼요. 그리고 쉬머 모드에서는 설명한 김에 리버브 잔향이 퍼지는 정도래요. 얘도 똑같아요. 그 가루 질감 네. 넓게 퍼지고요. 여기서는 좀 더 좋게 이렇게 모래알이 퍼지는 정도를 말하시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드라이 시그널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0이 되면요 옥타브 효과가 적용된 리버브 잔향만 들려요. 오. 그리고 맥스는 옥타브 효과가 적용된 리버브 잔향이 나타나지가 않는다고.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해보죠. 아, 잔향. 아, 이 소리였고요. 아. 아이고. 잔향이 좀. 일단 가운데 넣으면 되겠네. 네. 그리고 얘는요. 옥타브를 관여하거든요. 자, 낮은 음. 네. 그리고 얜 높은 음. 리버스에다 나를 확 들릴라. 자, 이제 낮은 음으로 가볼게요. 네. 두 개 다 키우면 어떨까요? 두 개 다 키우면 두 개 다 하겠죠? 같이 나죠.
이야, 이거 멋있네요, 이거. 멋있네요. 네, 이 효과 잘 쓰면은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리고 일반적인 옥타브랑은 좀 완전 다르군요. 어,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일반적인 옥타브인데, 근데 리버브에 깔린 옥타브이기 때문에. 아, 또 그렇게 또. 원음 옥타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 맞아, 맞아. 얘는 리버브에 관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 프리셋을 좀 알아볼 차례인데요. 이렇게 좀 오르간 소리처럼 났죠? 여기에서 다시 꾹 눌러주면 깜빡깜빡깜빡. 여기 파란색이 됐네. 네, 바꾸고 여기다가 바꾸고. 우리가 만들어서 쉬머. 이게 뭐야? 쉬머로 갑시다. 쉬머 해봐요. 이걸로 해볼까요? 이걸로? 네. 극단적인 소리를 할 거고 초록색으로. 네. 이거 초록색. 그럼 아까 파란색은? 맞고. 그럼 이제 빨강색에다가 뭘 해볼까요? 다시 리버스 아까 그거. 네. 해봐요. 좋다, 이 정도로. 저음만 나오게 봅시다, 이걸. 잠깐만. 마이너스 원 빼고. 네. 아니, 얘를 키고. 얘를 줄이고. 이걸로. 자, 가보겠습니다. 뿅. 빨강에 저장이 됐어. 네, 빨강에 저장이 됐어. 그러면은 세 가지 모드가 다 저장이 된 거예요. 네. 얘는 리버스고. 얘는 쉬머. 얘는 홀. 홀인데 이거 없앤 거. 이거 드라이 원음 없앤 거. 원하는 걸 색깔별로 찾아가지고 곡에 따라서 변경을 해서 이게 그 이펙터가 세 개 있는 느낌인 거예요. 예. 그쵸? 거기에 따라서. 간단한데 조작법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네요. 그리고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멀티 이펙터의 이런 공간계 이펙터보다는 간단해요. 왜냐면 그냥 누르고 있고 뭐 세 개밖에 없고 하는 3개밖에 거니까. 네. 간단하긴 한데 왜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냐면 노브가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러면 뭐 사운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운드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좋은 것 같기도. 네, 한 줄평 생각해 주세요. 저는 우선은 다음 주에 또 다른 시청자 한 줄 평 선물을 드릴 거고 이번 주는 한 주만 쉬겠습니다. 오케이. 선물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한 줄 평이 떨어졌어. 한 줄 평이 떨어졌어. 네. 그럼 다음 주에 한 줄 평 드리도록 한 줄 평 주시죠. 네. 이 그림이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고 이게 지금 사운드랑 비슷하거든. 지금 네. 사운드랑 그림하고 되게 비슷한데 그리고 한마디로 표현하려고 그러네. 그 뭐랄까 사운드 좋고 잘 만들어졌고 그 없던 소리를 만들어낸 것도 있고 창작성도 좋고 다 좋은데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네. 과한 것은 없는 힘은 못하니라. 네. 이렇게 라고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반만 이렇게 만들어도 될 뻔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푸 스위치가 두 개가 있고 전번에 우리 딜레이도 조그맣게. 그러게 안에 회로가 아무래도 복잡하겠죠. 그리고 그렇죠. 스테레오 아웃 되니까요. 맞아요. 스테레오 아웃 하면 아주 그냥 환상적인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와 재밌겠다 그럼. 그렇게 재밌겠죠. 네, 오늘 디센트 같이 해봤습니다. 네. 어려웠지만 그만큼 재미는 있네요. 네, 사운드의 종류가 많아서 네. 좀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점수 드리고 끝내도록 하죠. 네. 가격대가요 41만 원이에요. 원래는 50만 원 선이었는데 50만 원 초반대인데 좀 깎아서나 봐요. 네. 41만 원 세일 중입니다. 근데 뭔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네. 뭐 가격대가 높아진 것 같은데 네 그렇네요. 뭐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각자가 네 그러면 케이크대 와인점 몇 대 몇? 7.5 7.5 네 자 이게 더도 말고 우선은 뭐 이렇게 많아서 다다익선이로 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과하진 않았나 네. 싶기도 하고요. 네, 여러모로 좀 교차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이펙터인 것 같습니다. 디센트와 함께 오늘 사운드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겨울을 찾아뵐 텐데요. 이제 추워지고 겨울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음악적인 뭐 할 때가 됐죠. 네, 음악 뭘 해요? 좀 집에서 음악 들을 때가 됐죠.
네, 집에 방콕하셔가지고 좀 뭐 없나, 그리고 버즈비 TV 보시면서 또 하루하루 보내시는 그런 날이 온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 군고구마 먹으면서. 아싸. 컴퓨터 이렇게 보면서. 괜찮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